근데 제가 지금 이 발언을 또 한들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지만 그래도 기록으로 남겨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된 얘기를 드렸고 지난번 상임위 때 네, 위원장님께서 맞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네.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셨고 장관님도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지금 안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그럼 그래서 위원장실에서도 보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가 그 5만 분이 넘는 분들의 청원을 통해서 저희가 복지위까지 해서 연석회의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자료 제출이 안 되면 이 모든 사람들이 소중한 시간들을 내서 별도의 논의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안 주는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게 네. 아닌가라는 의혹을 자꾸 만들었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라도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수능도. 그러니까 이 의대 정원 확대가 가져올 이 엄청난 그 이후의 영향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민의 질을 담보해 주기 위해서라도 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니까 네, 앞으로 가시기 전에 공감합니다. 네. 장관님께 한번 그 말씀해 다시 주시죠. 정부 측에 좀 말씀을 드리면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뭐 형사소송법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위원장실의 명의로도 자료 요청을 했고 장관님, 차관님께도 제 개인적으로 당부를 드렸는데 왜 국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자료를 제출을 안 하십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아시다시피 군사 외교 대북 관계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이 명백하다고 주무부 장관이 소명하지 않는 한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국회 증언감정법 제4조예요. 이거 뭐 저희가 뭐저 자료 제출 전체 회의에서 의결해서 꼭 그렇게 좀 강제적인 방법으로 이 제출을 요구했을 때 제출을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존경하는 우리 김용호 위원장님 또 진선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그 자료 제출이 지금 이제 그 미진했던 부분은 실무 차원에서 지금 의료계에 지금 그 갈등이 지금 굉장히 고조돼 있고 또그 고조된 갈등으로 인한 피해가 하루하루 사실 환자들이 입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혹시나 이런 자료 제출이 그런 그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하는 그런 부작용을 또 실무 차원에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고민을 하신다는 네, 그래서 겁니까? 저희는 저희가 고민 안 하겠습니까? 함께 좀 의회와 그 정부가 이런 문제를 좀 지혜롭게 좀 해결해 그럼 나갈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셨던 그 사유는 국회법 위반이에요, 명확한.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보완을 유지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정부 측에서 여야 의원님들께 이런 보완 유지에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시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 나오잖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을 하지 않도록 금지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정부에 뭐 이렇게 꽤그 보완된 자료를 제출받아서 인지했으면 그거에 대한 보완 유지에 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상호 믿어주시고 결국은 정부나 여야 국회의원님께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또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정치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하시고 좀 신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30항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속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간사와 협의해서 총그양그 기관의 장관 차관 그네분 포함해서 원래 20분으로 그 저희가 증인 및 참고인을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그 중에 증인의 한 분인 그 이제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 심사위원장을 성명 불상으로 해서 저희가 증인을 채택을 했는데 네. 지금 양당 간사 간에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증인으로 반드시 와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조정훈 간사님께서는 그런 선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 이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당 간사가 합의한 결과 그러면 증인에서 제외하는 대신에 의과대학 학생 정원에 관한 배분 근거와 배분 과정에 대한 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증인에서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고 저 국민의힘에서도 한 분을 참고인에서 제외해서 총 18분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조정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와 관련해서 반드시 와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은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그 내용과 관련한 배분 근거와 배분 과정에 관한 자료가 오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이 그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심사위원장은 다시 추가로 증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네. 네. 그 우리 조종관 사님이랑은 이것은 이제 논의해서 합의하신 거죠? 사실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자료 요출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직접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네. 다만 우리 여야 간사님께서 성명불상의 그 위원장께서 출석을 안 하는 대신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합의를 하셨다니까 두 간사님의 의견은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료 제출뿐만 아니라 이 증인도 반드시 출석시키겠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문종보 간사님께서 이제 오전에 상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그 청문회를 연속으로 하는 마당에 그 배정심사위원회의 역할 그다음에 결정 내용이 중요한 질문 사항이다라는 거 동의합니다. 이제 다만 저도 이제 교육위에서 교육부에서 보고를 받기는 이 배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에 모든 위원들에게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이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물론 이제 박스를 세우고 뭐 비공개 증인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 예. 이제 목소리 변조 등등이 안 되기 때문에 신변 노출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서 지금 그 소송 중에 있는 상황에 굉장히 큰 피해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예.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 예.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요청에 최대한 부합하게 다만 이제 이 관심 사항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배정심사위원회에서 한 내용 특히 각 학교가 그 요청한 의대 정원과 그 실제로 배정한 학생 숫자에 대한 그 기준이 뭐냐 그리고 어떤 근거로 했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합리적이냐 타당하냐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하실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요청하는 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회의로 하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큰 틀에서 이 배정심사위원회 결정이 합리적이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었는지 판단하실 정도의 자료는 교육부에서 제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 이번에 청문회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뭐 위원회를 구성할 때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훈 간사님께서 충분하게 진심을 갖고 말씀을 주신 부분을 또 우리 문종복 간사님께서 잘 수용하셔서 합의하셨으니 저도 우리 위원회가 좀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간사님 말씀처럼 자료 제출이 꼭 원만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두 간사님과 위원회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유인물과 같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네, 18인으로 확정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예정한 안건 처리를 마쳤고요. 청문회 관련해서 우리 교육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한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휴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는 중단된 채 갈등만 격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우려스럽습니다.
학생들은 집단 유급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된다면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늦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가 나섰습니다. 학생과 교수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문제를 명확히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과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도 점검해서 정부가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면 어떤 명분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정부도 명심하고 청문회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청문회 자료 제출 및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말씀 더 언급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국회에서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서류 등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 참고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을 때에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증언감정법이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고 이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 외에 다른 법률을 들어 자료를 미제출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과대학 교육을 하루빨리 정상하고 국민 여러분의 염려와 불편을 해소하려는 청문회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해서 관계기관과 모든 증인 참고인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기를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징계 요구와 고발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국민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줬으면서도 청문회에서마저 거짓말을 일삼는 장차관들, 박민수 차관, 전병황 실장이 여러안을 검토했다는 진술과 배치되는 장관의 이런 진술은 위증에 해당한다는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한 것, 위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에 따라서 조기용 장관과 박민식 차관을 위증죄로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